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집단 매장한 지역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총살되었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부차 학살은 러시아군의 계획적인 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살 행위는 체첸에서 벌어졌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러시아군의 계획적 학살이 사실이라면 현재 격렬한 시위가 발생 중인 남부전선과 마리우폴에서는 가늠조차 안 될 학살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키우 이르핀 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총살시킨 민간인들의 시신에 부비트랩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수습 중에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르핀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90명의 약탈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포박이 된 채 훔친 물건들을 토대로 약탈자들에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반 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를 동원하여 이반 키우에 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를 제거하고 복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체르니우입니다. 러시아군은 UAV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를 확인하고 이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철수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서방 세계는 이 러시아군의 철수가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리우폴에선 치열한 항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전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드론 영상입니다. 건물 곳곳에서는 폭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저항적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보입니다. 처참한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은 사실상 함락이 되었고 마리우폴 도심은 잿빛 도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것은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체첸군이 치열한 창문 쪽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무도 없는 곳에 총을 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멜리토폴에서 지뢰를 제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카오프카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곳에서 당장 떠나라고 시위 중입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밤새 오데사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벨라루스 경찰이 러시아군을 체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확인 중에 있으나 탈영병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확인이 되면 추후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30여단입니다. 우크라이나 30여단은 러시아군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헝가리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중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재미로 살해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와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부차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